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철저히 무엇을 줄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선택해. 그런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나는 사랑할 거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천재예요. 그 서울대학교를 전체 톱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 외삼촌은 수학자가 되고 싶었어. 수학자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돼. 진짜 머리가 좋아야 돼.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법대로 가서 판사가 돼. 그거는 수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수학은 쫙 풀어나가는 거지. 법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돼. 네. 그래서 그 우리 외삼촌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 네. 그래가지고 법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학비를 부담 안 해. 그때는 부모가 학비 안 주면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알바 이런 거 없으니까. 와,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은 너무너무 법대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제가 법 공부는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면 의과대학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이제 의과대학을 갔죠. 의사가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의학 공부도 외우는 게 9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학 중에 제일 안 외우는 분야가 어디냐면 방사선과입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가 됐어.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시는 방사선과는 주로 지하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컴컴한 데서 앉아가지고 뭐 엑스레이 찍으면 그거 보고 줄줄줄 진단하는 거 그러면 이제 녹음하면 이제 비서들이 이제 그 쳐주고 얼마나 지겨워요. 그 참 부모가 자기의 뭐야 자기 중심적으로 요구를 한 게 선택을 자녀에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본래부터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최종 선택은 자식에게 맡기기로 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포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학교를 가보니까 미국 애들은 뭐예요? 다 부모가 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엇나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이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 간다 이런 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계속 설득을 합니다. 뭐 학비를 안 대준다든가 이런 그런 건 공갈이고 설득은 뭐예요?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거. 그래서 우리 딸도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식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이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 같으면 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버럭 화를 내버리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계속 자 우리 앉아봐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이 참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참는 게 없고 엄마가 이제 나가 이래 돼 이렇게 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주의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대화를 해가지고 제 손자죠. 그러니까 아 엄마 말이 맞아 이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 네, 그게 교육이에요. 참 저는 이제 그런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압박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너무너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맨날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렇게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좋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에게는 뭐가 없어? 선택의 자유가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기독교인들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한국 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뭐요? 권위적인 분으로 모셔. 그게 습관이 돼 있어. 왜? 높으신 분은 우리는 낮은 사람들이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 말을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 그거는 뭐예요? 뭐 좋은 말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인간을 섬기러 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20대처럼 중에서는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장유 유서 이래 가지고 연장자가 하는 말은 다 뭐예요? 아랫사람은 자기가 공감하지 않아도 뭐예요? 맞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 근데 요즘 젊은 청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해? 아직도 한다고? 오. 근데 미국 가면요, 교수들, 높으신 교수들이
뭐라 뭐라 그러면 학생이 I don't think so. 다 그래요. 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도 미국 가서 그런 거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교수님한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교수님은 화 안 내요, 절대. 오케이, 그럼 네 의견을 얘기 한번 해봐. 그래서 토론해요. 그 이 사람들 그게 몸에 착 배었어. 그게 이제 미국, 아마 미국이란 나라가 그게 제일 자유로운 거야. 그게, 아, 나중에 미국을 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아, 이게 미국을 강하게 하는 요소구나.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 맨날 얘기하면 자유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이 날라리 자유, 아, 이게 아니고, 술 먹는 자유, 뭐, 이게 아니고, 의견을 존중해줘. 존중해줘야 자유가 있죠.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건 자유가 없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조건적 사랑은 형벌을 주지 않는 사랑이다. 그렇죠. 왜? 최고의 형벌은 죽음이야. 우리는 이미 뭐예요? 죽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뭘 또 죽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살기를 뭐요? 생명을,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냥 본래 죽은 대로 뭐예요? 죽는 거야. 본래부터 우리는 사형수로서 80년, 90년 후면 사형이 집행되도록 돼 있어. 그럼 누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 내가 죽었던 죽음을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권리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천사처럼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즉 사망,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형벌을 뭐예요? 하나님이 면제해 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형벌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면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면 벌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상이야. 우리의 본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 그러니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거를 수사적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지나가면서 그 내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수에게 형벌을 줄 리가 없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잘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깨달으면 나를 핍박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더 이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 꺼질 일도 없고,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많은 교인들은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한다. 아멘. 해놓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분이다. 그것도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안 맞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금방 핸드폰에서나 저 소리가 제일 싫은 소리야. 왜 싫은 줄 아세요? 아침에 상구야 빨리 깨라. 네, 알람 소리. 제 전화에서는 알람 소리예요, 저게. 자,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줄도 몰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도 그 네 원수, 너를 핍박하는 자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도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주일 예배, 대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 준다? 그 무슨 말이 돼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뒤가 안 맞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저게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게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래. 미국처럼 딱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면 서로 토론을 안 해봤어,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이제 해는 빛입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뭐를 받아야만 살 수 있어? 햇빛 없어지면 죽습니다. 다. 그렇죠. 해가 없으면 끝이죠. 자, 그래서 해를 생명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해라고 하는 거죠. 악인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비추시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기를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에게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도 비춰주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 듣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듣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지. 예. 자. 자, 그 다음에 비. 비도 모든 식물이 비가 와야. 그렇죠. 비는 하나님의 성령, 은혜,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의로운 자라고 해서 너는 의롭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많이 주지. 생명, 생기를 더 많이 부어주지. 너는 보니까 나쁜 놈이구나. 너는, 나는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누구도 이와 같이 한다? 세리들도.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 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사랑 안 하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해.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세리도 사랑하잖아. 그래서 그 복음서 누가복음에 그 나타나 있는 세리가 있죠.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 그래서 구원해줘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개라고 부르는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너희나 너희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무슨 신을 믿고 있어요? 조건적인 신. 그런데 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럼 너희는 조건적인 신을 믿고 있는 이방인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도 조건적이야. 예. 나는 지금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 즉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과 같이 이 말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말하 너희도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타난 대로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로마서 12장을 보면, 자,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 하면 그 아무에게도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원수. 나의 원수. 김정은이도 포함돼. 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원수가 너를 찔려서 네가 부상을 입고 하더라도 너는 그 원수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라. 그런 게 무조건적.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이미 사형수야. 죽은 목숨이야. 그걸 뭘 또 죽여요? 죽여봐야 뭐요? 그거는 이미 인간이 뭐를 선택해버렸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버렸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 그걸 거부하면 뭘 거부하는 거예요? 생기를 거부하면 일평생 내 유전자 끄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신론자로서 태어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돼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살려두시는 이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어. 그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동안만이라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예,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살리려는 목적인 거예요. 예. 그쵸?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에요. 내 원수도 포함해서,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끝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악인들이야. 왜?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기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아니에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사랑해 줄 거야. 그건 뭐예요? 갑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갑질을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잘해줄게. 그거는 결국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건 뭐예요? 왜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그 외삼촌을 법대로 가라 그랬을까? 그래서 판사가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뭐예요? 우리 아들은 판사야. 폼 잡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폼나기 위하여.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냐면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서울의대, 연세의대, 뭐, 엘리트 의대요. 그렇죠? 다들 그런 대학을 나오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우리는 엘리트들이다. 그런데 엘리트들은요, 항상 경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갔다, 그러면, 제가 미국 간 해가 1970년인데, 그때는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미국 정부에서 나와서 외국인 의과대학생에게 시험을 보게 해요. 거기다 미국 의사시험이야. 그래서 미국 의사시험에 붙으면, 미국서 그냥 오라고. 예. 그냥, 영주권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사시험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서울의대, 연세의대생들은 거의 80%가 합격해요. 근데 다른 의대생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서울의대, 연세의대 졸업생들의 80% 어쩌면 90%까지도 다 미국 가버려요. 정말 어마어마한 두뇌 유출이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대한민국에. 요즘은 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미국 안 간 우리 동기생들은 다 미국 간 동기생들로부터 관시를 받았어. 아마 그 미국 의사 시험에도 못 붙은 어떻게 못 붙냐.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당당하게 미국 의사가 된 거예요. 왜? 미국 의사 시험에 붙었으니까. 그러면 미국 가서는 어떤 경쟁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가 쭉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애기 낳잖아요. 제가 이제 딸 둘이를 낳는데. 그 딸 둘이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는 꼭 하버드 대학을 가야 돼. 하버드 대학 가. 하버드 대학을 가면 스포츠카를 사줄 거야. 포르쉐. 한국산 포르쉐라고 그러더라고요. 포르쉐를 사줄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해. 그래서, 하버드에 붙으면 이 아빠가 너를 사랑해 줄 거고, 그래서 포르쉐도 사줄 거고, 못 붙으면 뭐예요? 국물 없어. 포르쉐 안 사줘.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어릴 때부터 하버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항상 인류대학 가야 되잖아. 그렇죠? 자녀들이. 왜? 왜 가야 돼요?
그래야 부모들이 폼을 잡지. 부모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 선택권이 없는 거야. 부모가 원하니까, 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하버드를 탁 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동창회 하면, 하버드, 자녀들이 하버드 못 간 부모들은 기죽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그게 극심해.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믿고 성경을 딱 배우고 난 뒤부터 우리 애들 다, 너희들 와. 하버드 못 붙어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들이 하버드 진짜 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갔어, 하버드를. 그러니까 폼 잡을 일도 없어. 그렇게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조건적이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저녁에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면 박사님 하나님의 벌을 안 주신다면 지옥은 뭐 하려고 있냐 이거야. 지옥은 뭐 주는 곳이에요? 벌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지옥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제가 어쩌냐고 보여드린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는 끝나.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럼 지옥 가서 그 활활 타는 지옥불에, 고통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받는다고? 영원히 받아! 세상에 하나님 취미도 고약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앞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탁 그래놓고 근데 지옥이 있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지옥에서는 여러분, 지옥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니까,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받지. 고통을 받으려면 살아있어야 돼. 그렇죠?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버립니다. 예. 네. 그래서 모든 죄인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망으로서 어떻게 본래 죽어 있는 상태대로 결국 사망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의 선택이요? 네, 본인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보고 너는 나빴어. 너는 영원한 불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벌을 받아야 돼. 죄의 대가가
그런 거라면 죽음이 아니고 죄의 대가가 영원한 고통이라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십자가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 소용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루러 왔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치렀어.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을 주셨다고. 근데, 지옥으로, 지옥이라는 게 있어서, 죄인들의 죄의 대가는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거라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죄의 대가가 지옥에서 받는 형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그죄 대가, 우리가 뭐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지옥에, 지금도 지옥에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 그럼요. 죽음으로 해결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죽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아무도 안 죽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부한 죄인들은 어디 가서 사는 거야?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고통받으면서.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 없어. 아무도 안 죽어. 둘 다 영원히 살아. 영생해. 그러면 뭐, 무슨 차이밖에 없어? 지옥서 영생하느냐? 천국서 영생하느냐? 그래서 죄의 대가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 영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 있어야 돼?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어야 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옥이 말이 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모르고, 아직도 뭐요?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지 않고 영혼이 가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달라요.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몸이 가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몸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썩고, 그 다음에 뭐가 간다? 혼이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혼은 안 죽기 때문에 영원히 가서 불타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 죄 값은 죄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 결국 인간은 안 죽어, 그렇죠? 인간의 본질이 몸이 아니고 혼이라면 그 혼은 안 죽어.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혼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자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어떻게 멸하실 수 있는 멸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destroy입니다. 뭐도 멸할 수 있어요? 영혼도. 그래서 멸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혼은 뭐예요? 멸하지 않는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혼도 몸과 함께 뭐 멸한다 그랬잖아. 지옥에서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몸이고 영혼이고 간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거 취소. 왜?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안 받아들이고 뭐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이 선택한 대로 존중하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의 동산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뭐예요? 몸은 흙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받았는데 그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어. 그래서 몸은 흙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생기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누구 거니까? 그 사람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란 것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자, 몸과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로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즉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봤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뭐가?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지옥 가는 거 뭐가 간다고? 몸이요. 또 누가복음 16장 여기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고, 천국을 갔고, 이제 부자는 어디로 갔다? 지옥에 갔어요. 자, 부자가 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이게 음부가 뭐 지옥이란 말이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지옥 가도 여러분 품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품이 있어요? 몸이 있어야 뭐 품이지.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있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어? 네, 거지가 안겨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지옥불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식혀 주십시오. 무슨 혼이 손가락이 다 있을까? 혀가 있고 손가락 있고 혀가 있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이 찍히면 그 손가락은 물체요 아니요? 물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 뭐 간다고? 예. 네. 몸이 가서 몸도 그 지옥에서 어떻게 된다? 몸과 혼도 다 같이 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흔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옥은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절대로 나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뉴스타트 갔더니 이상구 박사는 지옥이 없다 하더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뭐냐면 지옥이 없다 하더라는 말만 하면 저는 뭐가 돼? 거짓말쟁이 됩니다. 지옥이 없더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제가 방금 강의 드린 말씀을 다 뭐요? 외워 가지고 하세요. 이상구 박사 지옥이요. 그런 지옥은 예수님이 말한 지옥은 이게 몸이 가는 곳이더라. 그래서 성경절도 막 해서 성경절을 대주고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이상구 박사는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그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이때까지 못 본 거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우 박사는 지옥 없다 하더라. 그래 놓으면, 가서, 교회 가서, 뉴스타트 갔더니 지옥 없다 하더라. 이러면 이상구 박사는 사기꾼데. 제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지? 맞아요. 그 말을 하고 싶으시면 이 강의를 다 조리 있게 이해하고 그거를 같이, 이런 이유로 지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지옥을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 그 맞아요, 성경 보면. 맞죠. 예수님은 항상 지옥 얘기할 때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지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책을 제가 쓰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뉴 스타트에서는 이 얘기가 필요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지옥에 대해서 하는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컷 뉴 스타트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켜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헷갈려버리고 앞뒤가 안 맞아지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생기를 못 받아. 그래서, 이야, 현재 기독교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아직도 잘못 풀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특히 지옥은 그렇습니다. 특히 지옥은. 지옥은 아주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옥불은 또 무엇을 지옥불이라고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로 해요? 야,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혓바닥을 지옥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악령이 들어와서 내가 악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내가 하는가 해서 나 자신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워 안 태워. 그래서 여자분들 생각나는 대로 막 남편한테 막 퍼붓지 마세요. 이게 막 이게 뭐 여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화가 나면 남편한테 퍼붓는 걸 보면 이거야말로 무차별 공격이더라고. 무차별이야, 뭐. 와. 남자가 여자들처럼 아내에게 무차별 공격하면 여자는 죽어버려요. 그 우리 남자는 그런 사람 잡는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더 강한 남자들이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거야. 그게 불이요, 불. 그러니까 그런 무차별 공격을 받고 나면 열불 나요, 안 나요? 그렇지. 그게 불 맞아요. 말이 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이라고. 지옥, 그게 지옥에서 온 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유전자를 끄면서 자기의 유전자도 꺼요, 안 꺼요? 끄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끄면 활성산소가 확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도 산화가 돼야 불이 붙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불을 더 잘 붙이는 산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그 활성산소의 불을 꺼주는 SOD, 산화방지물질 생산이 계속되어 중단돼요. 중단돼요. 그러면 불이 막 붙는다. 산화방지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속에서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 잡는 죽이는 불이야.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옥불이 타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사랑으로 남편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서 배신당했다. 열불이 나서 남편이 믿고 막 그러면 뭐예요? 어디가 지옥이요? 내 마음이 지옥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열불 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버려?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살아있질 못하겠어.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화병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계속 열불이 나는데, 분을, 열불을 분을 풀 때는 없고, 막 눌러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유전자가 쫙 꺼지면서, 화병이라는 병,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화병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악령이 인간을 죽이는 방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이 말을 하면 그 말, 온 몸도 그 말이 굴레를 씌운다. 자, 배를 보자. 바다에 가는 배를 보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뭐요? 키 하나 돌리면 배가 방향이 틀어져.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말이 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 내가 조심하지 않고 이쪽으로 틀어버리면 내 전체가 글로 따라간다 이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 가능하면 하나님 쪽으로,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용서하는 쪽으로 그 키를 그렇게 잡으라는 거지. 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사공은 누구요? 네. 사공 나고,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 악령이 들어 있으면, 결국, 보이지 않는 사공, 보이는 사공은 난데, 보이지 않는 사공은 누구요? 악령이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런 힘을 자랑한다. 우리 사람 전체를 엉뚱한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산에 있는 얼마나 나무를 태우느냐. 그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여러분 부부 싸움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게 점점 이렇게 되고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을 죽이는 불이 뭐가 불이다? 혀는 곧 불이요. 우리 혀가 불이다. 불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무엇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 불이란 것은 옳지 않는, 악한.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모든 것이 함정으로 빠지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으로 빠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니 그 사르는 것이 무슨 불이 무슨 불에서 온다? 지옥불에서 온다. 지옥불에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내 혀를 불로 만들어서 온 집안을 어떻게? 온 집안에 불 붙이고 모든 가족들이 다 속상하고 자 성경은 지옥불을 마음의 불, 악령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중에 참 좋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가 어디가 천국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고. 근데 내 마음 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내가 증오심에 불타게 하고 복수심에 불타게 하고 내 유전자 막 끄고 나를 죽이고. 왜? 그렇게 되면 지옥은 어디요? 악령이 와 있는 이곳이요. 그래서 무엇이,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뭐예요? 예, 네, 악령이 있는, 조건적 사랑에 악령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이렇게 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도 천국이 돼버려. 왜? 내 마음 속에. 그렇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겨. 자,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어 뵈든 하늘나라. 주의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천국으로 화도다. 아, 날로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마지막 절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으로 와도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으로 변한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뉴 스타트에 오셔서, 뉴 스타트가 여기가 천국 같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여기 오니까, 여기에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생기가 돌아. 그래서 꼭 죽을 것만 같은 내가 뭐예요? 살아나고 있다. 내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 켜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생기가 있는 곳,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요. 그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악령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라는 지옥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이 바로 천국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내 마음속이 천국이 될 때 내 내면의 환경이 천국 같은 환경일 때 우리는 알파파가 되고 유전자는 회복되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오셔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